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다니엘 호돈 또는 호손이라 불리는 작가의 청춘의 샘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804년에 태어나 1864년까지 살면서 나다니엘 호손은 어려서부터 혼자가 된 어머니의 영향으로 고독한 사랑과 사회성과는 동떨어진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도 그 영향이 짙게 배어 있는데요. 호손은 심오한 사고력의 소유자였는데 그의 이야기엔 사고의 깊이와 도덕적 가치, 클라이맥스와 힘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홍글씨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일곱 박공의 집, 모반, 클라이드 데일 로맨스, 두 번 해준 이야기, 큰 바위 얼굴과 다른 흰산 이야기 등의 장편과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청춘의 샘물은 그의 신비에 쌓인 듯한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춘의 샘물 나다니엘 호손. 비범한 학자이며 노령의 하이데거 박사는 언젠가 네 명의 덕망 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친구들은 모두 백발이 성성했다. 세 명은 남자로 매드본 씨, 킬리그루 소령과 게스 코이근의 씨이고 나머지 한 명은 와이첼리라고 하는 과부 할머니였다. 네 사람 모두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불행으로 느껴지는 처량한 신세들이었다. 매드본 씨는 한때 전성기에는 날리는 상인이었으나 실수로 투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재산을 모두 날렸고 지금은 거의 거지와 별반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킬리그루 소령은 젊은 시절을 방탕한 생활로 보낸 끝에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은 중풍과 여러 가지 병마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게스 코이그네 씨는 악명을 날린 파멸한 정치인으로서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잊혀진 존재로 전락했다. 와이첼리 과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으나 지저분한 스캔들을 너무 자주 일으켜 마을 남성들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세상을 등지고 오래도록 은둔 생활을 해왔다. 잠깐, 여기 모인 세 사람은 모두 한때 와이첼리 할머니의 애인이었으며 서로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할 각오를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미리 말해둔다. 또 이 자리에서 하이데거 박사와 그의 친구 네 사람에게는 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현재 걱정거리가 있거나 혹은 가슴 아픈 과거사를 돌아볼 때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다. 여보게 친구들, 하이데거 박사는 친구들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며 입을 열었다. 내가 연구하는 실험에 자네들이 참석해 주었으면 싶네. 하이데거 박사에 대한 소문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의 서재는 흥미로운 장소일 게 분명했다. 그의 서재는 어두침침했고 방 안 가득히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는 데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사방 벽에는 오크나무 책장이 둘러져 있고 책장 아래쪽에는 커다란 이절지 장정본과 검은 글씨체로 쓰여진 사절판 책이 꽂혀 있었다. 책장 위쪽으로는 모조 양피지 겉장의 12절판 책이 가득 꽂혀 있었고 중앙에 있는 책장 위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청동 흉상이 놓여 있었는데 하이데거 박사는 어려운 환자를 만났을 경우
이 흉상과 상담을 한다는 풍문이 전해지기도 했다. 서재 한쪽 구석에는 길고 좁은 오크장이 놓여 있었고 그 장의 문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 문에서 해골이 나타난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도 있었다. 책장 사이에 길게 거울이 놓여 있었고 거울의 귀퉁이는 깨어져 먼지 낀 판유리가 보였다. 이 거울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소문에 의하면 하이데거 박사의 죽은 환자들의 영혼이 거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박사가 거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는 것이었다. 서재 반대편에는 빛바랜 실크, 새틴, 비단 옷을 겹겹이 차려입은 젊은 여성의 전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초상화의 얼굴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만큼이나 빛이 바랬다. 50년 전 하이데거 박사가 이 초상화의 실물과 결혼하기 직전 이 여성은 병이 났고 박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후 신혼 첫날 밤에 죽고 말았다. 이 서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을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그건 바로 가죽 장정본에 은걸쇠가 달린 육중한 2절판 전집이라고 할 수 있다. 책 뒷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씌어져 있지 않아 책의 제목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단, 이 책은 마술서라고 풍문에 알려져 있다. 언젠가 하녀가 이 책에 앉은 먼지를 털려고 책을 들었더니 장롱에서 해골이 흔들렸고 초상화의 주인공이 한 발을 앞으로 내밀며 걸어나왔으며 거울 속에서 유령 같은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었다고 한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흉상은 못마땅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그만둬!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 박사의 서재는 이런 기괴한 일화의 산실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 전개되는 사건은 한여름날 오후 벌어졌다. 그의 서재 가운데에 위치한 자그마한 원탁에는 정교한 세공이 멋지게 들어간 유리화병이 놓여 있었다. 태양이 빛바랜 이중의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화병을 비췄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은 다섯 명의 노인네들의 창백한 모습이 그 화병에 반사되어 보였다. 여보게 친구들, 내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자네들이 도와주겠지? 하고 하이데거 박사는 제삼 다짐하였다. 하이데거 박사는 기인이라 할 수 있고 그의 행동이 보통 사람과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 수없이 많은 황당무계한 소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와 관련된 일화가 밝혀진다면 정직하다고 자부하는 내게도 원인이 있다는 점을 부끄럽지만 말해야겠다. 만일 지금 말하려는 얘기가 독자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면 그 잘못은 소설가의 낙인이 찍힌 내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몫이다. 친구 네 사람은 하이데거 박사가 실험 얘기를 꺼내자 워낙 그의 터무니없는 실험 계획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지라 배기 펌프에서 잡은 쥐나 현미경으로 거미줄을 들여다보는 식의 헛소리 비슷한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하이데거 박사는 친구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책장 쪽으로 걸어가 검은색 가죽 장정본의 전집을 들고 와서는 책장을 열고 장미를 꺼냈다. 장미라기보다는 물론 예전에야 장미였겠지만 지금은 잎과 꽃봉오리는 갈색빛을 띠었고 오래된 탓에 손으로 비비면 부서질 정도로 얄팍하게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었다. 이 장미는 지금은 시들어서 만지면 부서지겠지만 55년 전만 해도 싱싱하게 만발한 꽃이었지. 하이데거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이 장미는 저기 초상화가 걸려있는 실비아가 내게 주었던 꽃이라네. 우리 결혼식 때 가슴에 달았었지. 자네들은 이 장미가
50년 전 것처럼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믿나?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와이첼리 할머니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늙어 쭈글쭈글한 할망구의 얼굴이 다시 팽팽해질 수 있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 질문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이데거 박사는 대꾸를 하고는 화병의 뚜껑을 열어 시든 장미를 화병의 물에 담갔다. 장미는 물의 표면에 둥둥 떠서 수분을 빨아들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서지고 마른 꽃망울이 움직이면서 점차 진홍색 빛을 띄었고 마치 죽음과도 같은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장미의 가늘고 긴 줄기와 잎이 녹색으로 변했다. 50년 전의 장미가 바로 눈앞에서 실비아 워드가 애인에게 건네주었던 그때처럼 신선한 빛을 바라는 것이었다. 장미의 얇고 빨간 잎이 촉촉한 꽃망울을 감싸고 그 꽃망울에 이슬방울이 반짝였다. 하지만 장미는 만개하지는 않았다. 이건 정말 기막힌 속임수네 그려 라고 의사 친구들은 태연하게 말했다. 이미 마술쇼에서 진기한 구경을 많이 한 탓에 별반 신기할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 거지? 라고 묻자 하이데거 박사는 자네들 청춘의 셈이라고 들어봤나? 라고 되물었다. 스페인 모험가인 폰스 디 레온이 2-300년 전에 찾아 나섰던 셈 말일세. 폰스 디 레온이 청춘의 셈을 찾았나요? 라고 와이첼리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장소를 잘못 알고 있어서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지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다면 청춘의 셈은 마카코 호수에서 가까운 플로리다 반도의 남부에 위치해 있을 거요. 그 셈은 커다란 목련 몇 그루가 자라고 있고 그 목련은 수천 년이나 오래되었지만 청춘의 셈 덕택에 바이올렛처럼 항상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죠. 내가 청춘의 셈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는 어떤 사람이 내게 바로 이 화병에 든 청춘의 샘물을 보내왔지요. 도대체 이 물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 하이데거 박사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퉁명하게 킬리우루 대령이 물었다. 자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게나, 이 친구야. 라고 박사는 대답했다. 사실 자네들 모두에게 젊음을 되찾아줄 이 신기한 샘물을 마음껏 먹게 하려고 오늘 부른 걸세. 나는 지금까지 나이를 먹느라 고생해왔던 터라 그다지 젊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 그러니 자네들만 좋다면 난 그저 이 실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기만 하겠네. 박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네 개의 샴페인 잔에 청춘의 샘물을 따랐다.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 잔 끝까지 은빛 거품을 내는 걸로 보아 그 물에는 탄산가스가 섞인 것 같았다. 그 액체가 상큼한 향기를 내뿜자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그 물이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묘약일 거라는 사실에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혼합 물이 신체에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다들 한 모금 마실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이데거 박사는 친구들을 잠시 말렸다. 자네들이 이 물을 마시기 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자네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 다시 젊음을 누리게 될 때 몇 가지 인생 지침을 세우는 게 좋을 듯 싶네. 자네들의 인생을 두 번 사는 멋진 경험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미덕의 귀감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유감이고 죄악일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박사의 말에 친구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실수를 할 때마다 바로 후회가 막급했고
살면서 길을 잘못 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몸소 겪어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이제 마셔도 되네. 내가 이 실험 대상을 제대로 골랐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친구들에게 권했다. 네 사람은 중풍에 시달리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하이데거 박사가 말하듯이 이 액체가 묘약이라면 아마도 이 네 사람만큼 이 약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 사람은 젊음이 뭔지 쾌락이 뭔지 전혀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처럼 보였고 노망이 들어 항상 쇠약하고 기운 없는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꾸부정한 자세로 박사의 테이블에 앉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은 채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목숨에 불과해 보였다. 네 사람은 술잔을 쭉 들이킨 후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갑자기 와인을 한 잔 마셨을 때처럼 네 사람의 얼굴에 화사한 빛이 감돌고 표정이 바뀌었다. 뺨에는 그전처럼 시체에서나 볼 수 있는 꺼멓게 죽은 빛 대신 건강미 넘치는 홍조가 감돌았다.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살이 펴지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실에 놀라했다. 와이첼리 할머니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의식을 하는지 새삼 자신의 모자를 매만졌다. 이 신기한 묘약을 더 죽여놔! 네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우리가 젊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 빨리! 더 달라니까. 자, 다들 진정하고 좀 참깨나. 하이데거 박사는 냉정함을 잃지 않은 채 철학적 관찰자의 눈으로 자신의 실험 대상을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자네들이 오래 살다 보니 나이를 먹은 거 아니겠나. 30분이면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그도 못 참겠나. 그래, 여기 물을 마음대로 마시게나. 그는 다시 잔에 청춘의 샘물을 따라주었다. 그러고도 화병에는 도시의 노인네 절반이 손잡벌 나이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정도의 분량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잔의 끝에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건만 그의 친구들은 잠시를 참지 못하고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이게 착각일까? 샘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온몸에서 변화가 일고 있었다. 눈이 점차 밝아지고 흰머리였던 머리칼에 검은 숱이 점점 생겼다. 세 사람은 중년의 신사로 보였고 와이첼리 할머니는 물오른 처녀처럼 보였다. 오, 세상에,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구려. 새벽녘 동이 트면서 밤의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세월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서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킬리그루 소령이 외쳤다. 습관적으로 와이첼리 할머니는 소령의 찬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쭈글쭈글한 추악한 모습의 자신이 거울 속에 비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나머지 세 사람의 태도는 세월의 흔적이 자신들의 몸에서 사라진 탓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기운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면 청춘의 샘물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취기를 보였다. 게스코이그네의 생각은 정치에 쏠렸고 그의 생각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람들이 떠들어오던 화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에 속하는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애국심과 국가의 영예,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일장연설을 토하는가 하면 또 교활하고 수상쩍은 음성으로
위험스러운 주제에 대해 중얼거리면서 몸을 사리는 태도를 보이다가 그의 의식이 미처 그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일 정도로 수다를 떨었다. 한참을 그러더니 마침내는 마치 왕족 일가 인물이 그의 말을 듣기라도 하는 경건한 태도와 가다듬은 어조로 그의 전성기적 시절에 대해 떠들었다. 킬리그루 소령은 내내 취객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에 맞춰 잔을 두드리고 그의 시선은 와이첼리 할머니의 풍만한 몸매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멜본 씨는 동계산을 하면서 고래에 마구를 채워 북극 얼음을 동인도에 수출하는 희한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 와이첼리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대하듯 자신의 모습을 향해 절을 하며 어줍지 않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얼굴에 베인 잔주름과 눈 밑의 주름이 과연 펴졌는지 거울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또 모자를 벗어 던져도 될 만큼 흰머리가 과연 다 없어졌는지 머리를 살펴보았다. 드디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생긴 그녀는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춤추듯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내게 한 잔 더 줘요. 라고 그녀는 애걸했다. 물론 주고 말고요. 내가 벌써 잔에 가득 따라놓았지요. 박사는 고분고분하게 대꾸했다. 그의 말처럼 테이블 위에는 네 개의 잔에 샘물이 넘칠 듯 따라져 있었고 거품이 잔 끝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마치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광채와도 같았다. 시간이 해질 무렵이라 서재의 실내는 어두워졌지만 화병에서 비치는 부드러운 달빛 같은 광채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섯 명에게 골고루 밝게 비쳤다. 박사는 등이 높고 정교한 세공이 되어 있는 오크로 된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은 바로 그와 마주한 네 사람을 제외하곤 거역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노년의 고귀함을 띠었다. 청춘의 샘물을 석 잔째 마시면서도 네 사람은 그의 신비스러운 모습에 경건함을 느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몸속에 젊음의 생기가 넘쳐흐르자 행복한 젊음의 절정을 맛보기를 원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비참하고 벗어날 길 없었던 고민이나 비애, 병마는 마치 꿈속의 일만 같았고 새롭게 젊음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젊음은 빛바랜 사진처럼 생기 없이 살아온 삶을 다시 활기에 차게 했고 그들의 앞날을 밝게 비추게 했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 태어난 삶처럼 느끼게 했다. 우린 젊어. 우린 젊다고. 네 사람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젊음은 노년과 마찬가지로 중년의 분명한 성향을 말끔히 씻어버렸고 그들 모두를 과거로 되돌아가게 했다. 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복에 겨운 젊은이들처럼 넘치는 활기를 마구 표출했다. 그동안 나이 탓에 힘이 부치고 노쇠했던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우스꽝스러워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고루한 의상과 밑이 넓은 코트, 그리고 늙은이들이나 입는 조끼, 노인네가 쓰는 모자와 가운을 입은 것에 대해 서로 흉을 봤다. 한 사람은 중풍든 노인 흉내를 낸다고 다리를 절며 왔다 갔다 했고 또 한 사람은 코에 안경을 비스듬히 걸치고 마술서의 책장을 넘기며 책을 보는 척 흉내를 내었다. 세 번째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 하이데거 박사의 흉내를 내보였다. 모두들 환희에 넘쳐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실내를 뛰어다녔다. 와이첼리 할머니는 이제 막 피어나는 처녀티가 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사가 앉아있는 의자로 깡총 뛰듯 날아가
장밋빛 홍조를 띤 볼에 짓궂은 장난기를 담고 박사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춤춰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네 명의 젊은이는 처녀와 할아버지가 춤을 추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집이 떠나갈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제발 빼줘요. 난 나이도 많고 신경통이 있어 춤은 벌써 옛날에 졸업했다오. 하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아가씨처럼 예쁜 사람에게 춤추자는 제안을 받으면 아마 모두 기뻐할 거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나와 춤을 춰요, 클라라. 킬릭으로 소령이 외쳤다. 안 돼, 내가 파트너 할 거야. 게스코이그네 씨가 소리쳤다. 50년 전엔 나와 춤추겠다고 약속했어. 매드본 씨 또한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은 한꺼번에 그녀 주위로 몰려들어 한 명은 그녀의 두 손을 꽉 붙잡았고 또 한 명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나머지 한 명은 모자 속에 빛나는 그녀의 밝은 머리칼에 손을 파묻었다. 얼굴을 붉히고 숨을 헐떡이며 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녀는 안간힘을 썼지만 세 사람 누구도 그녀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한 명을 놓고 서로 질세라 싸우는 남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하지만 실내가 어두컴컴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낡고 누추한 탓에 착각일지는 몰라도 긴 거울에 비치는 네 사람의 모습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빗쩍 마르고 추한 할머니를 한 명 놓고 세 명의 쭈그렁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서로 싸우는 우스꽝스러운 자태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젊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바로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젊은 미모의 과부가 그들 세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각별한 애정 표시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자 세 사람은 서로 상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그녀를 잡은 손을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 남은 손으로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서로 몸싸움을 벌이느라 난투극이 전개됨에 따라 테이블이 넘어졌고 그 바람에 테이블에 놓여있던 화병은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버렸다. 소중한 청춘의 샘물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시들어가다 죽음을 기다리던 나비의 날개를 적셨다. 그러자 나비는 서재에서 가볍게 날아오르며 하이데거 박사의 흰 백발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자, 그만, 여러분들. 와이첼리 부인, 이런 소동은 그만두시오. 박사가 큰 소리를 냈다. 네 사람은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운명의 신이 젊음을 만끽하고 있는 자신들을 춥고 냉랭한 노년의 시대로 부르는 듯한 불길한 예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깨진 화병에 담겨있던 50년 된 장미를 손에 든 채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는 하이데거 박사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가 손짓을 하자 네 사람은 즉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비록 젊음을 되찾긴 했어도 격렬한 몸싸움을 한 탓에 모두는 기진맥진했다. 가련한 실비아의 장미여. 하이데거 박사는 석양빛에 장미를 들어 바라보면서 외쳤다. 다시 빛이 사라지는구나. 정말 그랬다. 다섯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미는 계속 시들더니 화병에 처음 담글 때처럼 마르고 바삭바삭한 형태로 변해갔다. 그는 꽃망울에 남아있는 물방울을 흔들어 털었다. 이슬을 먹으면 신선한 자태도 좋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단다. 하이데거 박사는 중얼거리며 시든 장미에 빛바랜 입술을 갖다 댔다. 그가 말을 하자 머리에 앉아있던 나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모양을 본 손님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냉기가 그들을 엄습해왔다.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젊음의 흔적이 사라지며 깊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착각이었을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젊음으로 되돌아갔다고 느낀 짧은 순간, 다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걸까? 그래서 옛 친구인 하이데거 박사와 함께 앉아있는 건가? 우리가 벌써 다시 늙어버린 건가? 네 명은 처량하게 내뱉었다. 사실 그랬다. 청춘의 샘물은 와인 한 잔만큼이나 덧없이 짧은 순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샘물을 마시고 난 후의 황홀감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랬다. 다시 제 나이로 돌아간 것이다. 아직도 여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지 와이첼리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차라리 죽어 관에 묻혔으면 하고 바랬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젊음이기에. 그렇다네 친구들. 자네들은 다시 나이를 먹었네. 청춘의 샘물이 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애석해야지는 않네. 청춘의 샘물이 우리 집 현관 계단에서 펑펑 쏟아진다 해도 난 결코 그 물로 내 입술을 적실 생각은 없네. 비록 황홀한 착각 속에 사는 순간이 일시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럴 생각은 없다네. 자네들이 바로 내게 그 교훈을 일러주었어. 하지만 박사의 친구들은 스스로에게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네 사람은 플로리다로 순례를 떠나 평생토록 젊음의 샘물을 하루 세 번씩 마시리라 단단히 다짐할 뿐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나다니엘 호손의 청춘의 샘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샘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 마시면서 아름답고 멋졌던 청춘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누구에게나 빛나던 청춘이 있고 그 청춘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감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